너 모른다. 네. 네. 여러분들이 저희를 보면서 공감할 것 같아가지고 네. 골랐습니다.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아서. 아. 네. 자, 로즈가 이제 2018년에 빌보드가 선정한 주목해야 하는 K-pop artist, 그리고 2023년에 롤러폴루사 남미 무대에서 한국 첫 인디 밴드로 참여했는데 한국보다 이제 좀 해외에서 인지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인기가 어느 정도예요? 그냥 한국보단 많습니다 아직까지는. 네. 다행히도 왜 이렇게 한국에서 자신감 없어? 한국에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? 우수 씨 있나요? 여기 아니 사실 저희가 네. 그 한국에서 시작한 밴드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아무래도 뭐 다행이고 축복이고 하지만 외국을 더 많이 다녔어요. 훨씬 지금까지 해외 공연 100개 넘게 했어요. 100개? 네.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다들 이제 한국 피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죠? 한국 댓글을 많이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. 항상 데뷔 때부터. 네. 오, 시원하게 벗으셨네. 또 이렇게 또 시원하게 보셨었어요. 또 이제 그 더 로즈 분들이 지금 미국 회사랑 지금 계약이 돼 있잖아요. Transparent Arts라고. 근데 또 거기에 특별한 분들이 다 이제 오셨어요. 그 Far East Movement라고요. 그 여러분 그 노래 알죠? Like a G6, Like a G6, 나나나. 그 노래 아시죠? 빌보드 1위한 동양인으로서 최초 여기 지금. 프로라고 제임스 형님이라고 멤버분이 한 명 와 계세요 저기. 예. 네, 계시는데 혹시 더 로즈랑은 또 어떤 인연인가요? 포레스트 무브먼트 형들을 네. 좀 오래전에 만났는데 네네. 저희랑 이제 지금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같이 음악하는 거를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형들이. 그러니까 네. 또 이제 그 2016년에 스케치북에서 출연하신 적이